다시 완전히 돌아가서 끝내야 돼요. 올려 됐어요. 이래서 보세요. 이래서 보세요. 좀 더. 오케이.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딱 됐. 아, 됐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화요 초대석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해군제도 해군 준장이시고 그 전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화. 던진 게 2017년입니까? 16년이죠? 17년. 17년입니까? 예. 그래서, 누드화를 좀 던지셔가지고, 좀 권역을 치르신,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또 이번에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로 출마를 또 하셨고. 출마 선언만? 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 그래서,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마산, 중학교, 마산 고등 나오셨죠? 예, 예. 예. 그리고 해군, 해군, 준장, 예, 예, 해군 준장, 예, 예, 해군 사관에 나오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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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그 참 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벌써 일주일이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회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19일 만입니까? 그래서 자 그럼 오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넘게 자세하게 좀 우리 신재동과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저 용산 이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근데, 57%가 반대예요. 일주일 전에 건데, 42%가 찬성이고. 그 여론조사 이제 기간마다, 예. 예. 그 뭐, 제일 먼저 발표한 때가 미디어 토마토. 아, 예, 예. 거기에서 조사해 보니까, 반대가 58%. 예, 예. 그 다음에 찬성이 33%. 33%. 찬성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아. 그 다음에 최근에 예. 그저께 저 갤럽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갤럽에서? 거기서는 저 찬성이 53. 53, 예. 반대가 36%로 나왔어요. 예. 10% 넘네요. 그러니까 거의 100%까지는 아닌데 20%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국민 여론이. 예. 이거 저 대통령실 이전 같은 이렇게 진짜 중시해야 되는 거는요. 예. 최소한 한 80% 이상 지지를 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상태로는 지지를 80% 받아야 된다니까. 예. 근데 지지가 지금 30% 대야. 그럼 이거는 이전하려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수도 이전과 그러니까. 같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국민 투표 부실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투표감이라니까. 그니까, 근데 국민 무시하잖아요. 완전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전이, 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떤 겁니까? 이게 완전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예. 모순이다, 이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예. 내셔온 그 맹분이 뭐냐 하면은요, 대맹분이, 예. 국민과의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예. 그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은, 제왕적 그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징이라 이거야. 예. 그 청와대에 돌려주고 예.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국방부가 가겠다. 이게 이제 논리 핵심인데 예.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그걸 쭉 보세요. 추진하는 그걸 과정을. 절차 과정을. 현정부 구조 그 예비비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현정부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어. 그리고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당선인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 그다음에 아무도 소통된 게 없다. 국민들한테 이걸 예.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가 공청회라도 하고 말이 토론도 하고 예. 이런 소름 절차 전혀 없었어요. 이 자체가 추진 과정을 현재까지 이게 소통하고는 그리가 예. 완전 불통이야 한마디로. 검사 출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검사 출신들. 근데 이거 뭐 제가 뭐 검사 출신이고 예. 이거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예. 예. 예? 예. 과거에 뭐 어떤 경력을 하지도 모르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내세운 이 맹분이 소통이에요. 그럼 완전 불통이야. 아, 지금 제왕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제왕적 권력을 그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돼. 아, 누가 돌려달라 했어요? 누가? 아, 국민이 그런 요구할 수도 없는데. 근데 국민들을 그냥 팔아 가지고.
저항적 권력을 버리겠다. 그런데 저 추진하는 건 본인이 완전 저항적이야. 아니, 저항적 독재라고 되니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일순간에 저항적으로 마지막에 말기, 권력 말기에 좀 그런 점이 있었지, 권위주의가 있었지만, 민주화의 산실 아닙니까? 그 조갑진대 기자가 그런 말 해요. 청와대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산실이었다. 일본 무슨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세계 10위권. 예. 그, 문명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청와대 아닙니까? 그 산실이라 이거야. 그 청와대 리더십이. 그 사령탑이야, 청와대가. 그게 왜 청와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찬란한 역사를 거기서 만들었는데. 화려한 데잖아. 아니, 문재인 씨는 광화문 가겠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개량해가지고. 뭐. 근데, 청와대가 강화문 못 간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귀신이시는가, 법사가 꽃을 했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논의를 위해서. 네. 윤당선인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몇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아니, 여론조사하고 지금 국민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여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 내린 게 누가 결론 내렸어요? 누가 결론 내렸어요? 지금 좀 뭐냐면은, 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금 통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뒤에 그 배경 그 백보도 물어서 놨어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추천하는 건 완전 겸손하지도 않고 예. 국민의 뜻에 지금 완전 역행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대가 많고 예. 찬성이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도 할 때 국민이 뽑은 윤석열 해놨어요. 국민이 선택한. 아니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예. 또 말씀해 말하는 그 투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정도 그러잖아요. 어깨 이렇게 왔다라. 어, 네 무슨 랩트 라이트 하면서 깡패처럼. 혐의자들 저 검찰에 불러가지고 취조하듯이 네. 그거는 뭐 이랬어요. 내가 딱 찍어놨다.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네.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허. 이렇게 딱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참 위험하다. 소통 안 됐고, 국민 여론 무시하고. 무시하고. 또 뭡니까, 문제점이. 완전히, 그, 제왕적으로, 제왕적 권력을 내, 그,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고 했는데, 본인이 추진하는 거 모든 게 제왕이야, 제왕. 아니면 제왕이야. 취임식도 안 올렸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잖아. 선언대야. 인수위원회 당선인은요. 예. 인수위, 그, 법에. 예. 인수위원회는 그냥 인계인수로 청취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전수인계 받는 거예요. 도장 받고.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일을 벌려놨고. 서류 받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어? 자기가 제일 내는 그 대명분도 완전히 역행하고. 어? 소통하겠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요. 네. 대선 기간에 계속 그 시대 정신으로 제가 강조한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 예. 공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입에 대. 예. 왜? 무단히 가만히 있는 국방부로 갑자기 가겠다, 이거야. 아, 저, 지난번에 외교부.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 지난번에 또 외교부 갔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네. 저, 이것도 추진 네. 과정을 보면은, 네. 경향신문에 무슨, 뭐, 국방부 출입기자가 3월 12일에 이 아이디를 네. 낸 거래요. 3월 12일 날? 예. 네. 그런데 이걸, 저, 3월 14일에 인수위원회, 저, 청와대 이전 TF 네. 팀장 있잖아요. 그 윤한홍. 윤한홍이.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저, 김용현 장군은 그 정확한 팀장이 아니더라고. 예. 특별한 직책이, 공식 직함이 없어요. 사실, 인수위에. 예.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는, 당사자가 김용현 장군이에요. 예비역육군 중장. 중장, 합참. 합참 작전 본부대. 예. 예. 저도 잘 알아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3월 14일날, 이틀 후에. 예. 3월 중에 국방부 비우라고 지시를 해버린 거야. 합참한테 상의도 안 하고 미리 안 하고 전혀 없이 예, 국방부 비우라 그래가지고 3월 14일을 그러고 딱 6일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예. 용산 이전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 막대기 들고 무슨 예.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청와대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주 의원은 예. 너무 무리다. 너무 무리죠. 그다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예.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사실 예, 예. 핵심은.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네.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인수위 대변인이 네. 아 그러면은
청와대 협조 안 해줘가지고 이전에 안 되면은 침전에 예. 통일해서 계속 근무하겠다. 아, 그 문제는 뒤집셔요. 자기가 문제인 걸 생각하라고. 완전 어린애 생때 쓰는 것도 아니고 땡깡 아닙니까? 땡깡 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월 10일 00시를 기해가지고 네. 청와대 전면 개방하겠다. 완전 군대식이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증시했어요. 007 작전이에요? 아니, 5월 10일 00시까지, 5월 9일 00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고 0.1초 차이도 안 나고 개방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청와대의 그 많은 비품, 관품, 장비, 네.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거 서류, 뭐 사람도 있고, 인계인수를 해야 되잖아. 언제 인계인수를 하냐고. 그러면 청와대 그거를 저 군함이 있잖아요. 적함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네. 도저히 이거, 복원이 안 된다. 네. 침몰한다. 그럼 퇴함을 하잖아요. 네. 군함도 퇴함을 한 때 훈련을 해요, 저희들이요. 네. 네? 네. 퇴함 절차가 있다고 그, 저, 비밀 장비 있는 거 다 파셔야 되고, 어허. 문서 다 갈아야 되고, 비밀 장비 네. 다 부수야 되고, 네. 그 복잡하게, 그런 거 그렇게 복잡하니까 훈련까지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청와대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밀이 있고, 기밀 장비가 있고, 네. 시스템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국가 위기 관리 체계가 있고, 심지어는 그, 그림이도 한 700쯤 있대요. 호호. 그 도로기도 그 중재 재산 안 돼 있대 관리가. 근데 하여튼 그 국가 자산이잖아. 네. 인계를 해야지. 근데 아니 0.1초 차이도 아닌데 전임 대통령 이제 끝나고 신임 대통령 딱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전면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아이고, 가능하냐고. 아니, 점령군입니까 뭡니까? 해방기에. 아 국민들이 또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무리하게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맞는 이야기냐 이거야. 근데 누가 부추겨서 펌프질해서 이까지 왔느냐 이야기. 누가 펌프질해서. 모르죠 그거는. 제가 뭐 인수위에. 대리는 뭐. 소문 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 제가 첫째 저 자가당착이고 대명분 자가 자체를 상실했다. 두 번째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을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한데 이거는 저 지금 하는 짓은 제왕적으로 지금 그 독재처럼 하고 지금 있다고. 독재자고 제왕식으로 나가잖아요. 두 번째죠. 그 세 번째는 공정과 상식 노래를 불렀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그때 막 걸어가지고 캠페인 다 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근데 이게 상식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이게. 이게 상식적이냐고 이게. 한 달 내 비워라. 예. 한마디 듣고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상식 이게 뭘 상식하잖아요. 진짜 뭘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였냐. 백악관 웨스트윙을 모델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허허. 근데 제가 백악관 웨스트윙하고요. 그 옆에 해랑으로 연결된 건물이 있어요. 행정동. 그게 소위 그 정식 명칭이 제가 갔을 때는 올드 익세큐티브 오피스 빌딩 이래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 뒤에 좀 개명한 것 같아요. 빌딩 이름을. 아이젠하워 익세큐티브 오피스 빌딩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그 건물에 가 있었다. 아니, 좀, 미국 국방대학교. 국방대 유학하시죠? 예, 국가안보전략 그 석사과정 갔는데. 2년? 몇 년이 됐어요? 1년. 1년, 예. 그런데 특이하게, 1년 만에 여권이 되면은, 석사기를 줘요. 그것도 미의회에서 인준해서 줘요. 이거 뭐 내 자랑 같아서 그만하고. 아니, 그 자랑 좀. 자랑 좀 하세요. 그게, 학생 장교도, 그 내셔널 워커칼리지. 그 국가전쟁대학. 미 국방대학교 안에. 워커칼리지. 국가전쟁대학이 있어요. 그, 저는 그 소속인데. 내셔널 워커칼리지에서 이제 하기를 주는 제목이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전략 하기를 준다고. 예.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예. 근데 미 의회에서도 그걸 하기를까지 미 의회에서 따져가 준다니까요. 베스티드 바이 콩그레스 돼 있다고. 근데 하여튼 하루 종일 그 행정동 소위 그러니까 웨스트민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저 빌딩하고요 회랑으로 연결돼 있어요. 가까워. 1분도 안 걸려. 그렇고. 하루 종일 가서 그 구조를 잘 알아요. 신문실하고 비서들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럼요. 가까이 붙어 지금 청와대가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 되지 왜? 가까이 하면 그래서 그러고 정 그게 왜 윤석열 그 당선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자기가 네. 국정농단 나이지만은 그렇게 지어낸 거죠. 그 수사팀장 할 때 수사를 해보니까
청와대 전혀 소통이 이거 저 이게 안 되더라고.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참고로 조선일보에서 그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예. 그게 발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아 그러면은 그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엉뚱한 맹부 내가지고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청와대 구조를 바꾸면 된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디어를 그 인수위에다 줬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라. 글도 내가 저 SNS도 올리고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인수위 내가 두 사람 다 안다고. 윤한홍도 의원도 알고 김용인 장군도 알아요. 하여튼 그 내 실명은 그로는 안 할게. 누구한테 줬다는. 보냈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 이게 이렇게 저 분란을 빨리 끝내고 슬기롭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청와대 그 일단은 들어가고 청와대 그 본관 옆에 이런 저 제가 보기에는 그 저 쪽 그 관저 쪽 있잖아요. 관저. 그 사이에. 그 지으면 행정동을 하나 지어라, 치어. 하나 지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좀 잘해가지고 어울리고, 어울리게, 경관이, 주변하고. 무식하게 국방부 건물, 그게 엄청 위압적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기 밀리터리로 20초.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도록 아름답게, 지금 백악관처럼 그렇게 건물을 나지막하게, 그 다음에 좀 넓게, 한 오각형이라든가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짓고 그게 완공되면은 저게 여민관 한 500-600m 떨어져 있거든. 제가 여민관도 몇 번 가서 잘 알아요. 그 구조를 여민 1관, 2관, 3관 그다음에 경호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0m라 그 차이 있다 그러면 500입니까? 300m 더 돼.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씨가 25분 걸리니까 옮기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그 멀기는 멀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는데. 아, 청와대 우리나라 얼마나 건설 기술이 좋습니까? 그것도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또 하면은 건물. 내가 보기에는 3개월 만에 지을 수 있어.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이면은. 그래갖고 또 완공되면 그거 다, 옮기고, 그 다음에 봉관하고 해랑으로 연결시켜버리고, 백악관처럼. 그 다음에 그쪽 여민관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춘추관 이런 거. 싹 다, 그냥, 개방시키면 된다, 이거야. 반 정도는 개방시키면 돼. 아 그러니까, 백악관도, 이런저런 문제일 때 개조를 해가 조금씩 한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죠? 백악관은요. 백악관도 그렇죠. 백악관이, 본관이 있는데, 이스트윙이 있고, 웨스트윙이 있어요. 동쪽 날개, 서쪽 날개잖아요. 그 중앙은, 대통령 관제예요. 저도 그 유학시절에 한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비지튼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게 되죠. 이스트 유인 관광객이라고. 이스트 유인. 왜냐면 이스트 유인에 뭐가 있냐면 이스트 유인도 이제 가봤어. 거기는 역대 대통령들 기념관이 안에 있어요. 그 사진 같은 거. 링컨 기념관. 근데 그게 크지는 않는데.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아주 핵심적인 그거 그림 같은 거, 초상화 같은 거 있다고. 그리고 관광객 개발해. 관광지로 돼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이거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자 이거야. 지금 그 행정동을 지어가지고 본관하고 연결시키면은 나머지 있잖아요. 춘추관까지 지금 현재 비수동 있지 않습니까? 예민관. 또 춘추관까지 다 개방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하고 진문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가까이 있고 또 만나고. 아니 지금 저 지금 그 국방부 하니까 거기서 뭐 용산공원에 뭐 만나 택도 없는 소리. 국방부 구조를 모르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절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일반 국민들을 접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도님, 대통령 후보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거 보면, 차라리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을 들지 마. 솔직하게. 제가 했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했으면은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저도 막. 정말 자신 있어. 잠못잔 사람도 많아요, 윤석열이. 제가 작년 7월 27일 날, 출마 선언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는데, 제 속에는 그때 16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아니, 오늘 안 오셨는데. 명문인데요. 거기에, 제가 그거, 이거 청와대 구조까지 내가 응가한 게 있어요. 공약으로? 왜냐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제일 첫 공약을 내세운 게 국가 정체성이에요. 국가 정체성 회복을 해야 돼. 근데 저 윤석열 후보는요, 아직까지 국가 정체성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 함자를
공식적으로 금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 한 몇 번 했어요. 네. 역사는 모른다. 고시공무만 법정만 달달달 했죠. 당연히 국가정체성에 문재인 정권이 그 잘못한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제일 문제가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처럼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제가 저 공약 1위 뭐냐면 국가정체성 및 국민 자부심 회복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자부심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국민의 원천이거든. 자부심이. 그런데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국민 자부심을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 자부심이 있어야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나라가 잘 돼요. 번영이 된다고. 근데 내가 국민이 이러는데 윤석이 그 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여튼 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고 원래 생각했는데 가슴에 윤석열이 주로 저 공격했을 거고 나 딱 물어보려고 그래서 아 당신이 왜 그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하느냐. 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거냐. 나 딱 물으려고 그랬다니까. 첫 질문이 그거. 자, 근데 하여튼 뭐 조금 빗나갔는데 근데 백악관의 웨스트 윙을 모델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곡한 거야. 그러면 그 웨스트 윙 모델하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행정동을 지어가지고 다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지금 청와대 본관 있잖아요. 네. 본관 내부 구조가 백악관 웨스트 윙보다 커요. 아, 그 청와대 본관 있고 양쪽으로 또 이렇게 예. 건물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지금, 근데 대통령 집무실하고, 예. 부속실하고, 외에는 사무실 없어요. 전부 다 뭐 식당, 회의실, 뭐 그냥 기빈척견하고, 뭐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백악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식당 그 쓰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유학실에. 심지어 국무회의실까지 웨스트윙이 있다니까. 회의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보보좌관도 그 있고. 도서관하고. 보좌관실. 그다음 네. 대변인실, 그 비서실장실, 비서실. 뭐, 이렇게 쭉, 그, 이제, 본관, 웨스트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청와대 본관 내부 구조를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비서실장실, 예? 예. 그 다음에, 안보, 실장실, 예. 경호실장, 처장실, 예. 대변인실, 예. 그럼 핵심 수석 비서관 다 들어가도 돼. 그 땅이 많잖아요. 방도 많고. 다 들어가도 되고, 청와대 그, 저, 뭐, 국방부 해가지고, 1층에는 뭐, 기자실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야기 했잖아, 개방. 네. 지금 청와대 앞에 두 개 또 있잖아요, 봉안 옆에. 하나로 그냥 중추관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거기다 기자실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 청와대, 대통령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기자들 하고, 미국은요, 대통령이 어디 헬기 타러 조금만 이동하면 기자들 기다리면서 막 질문하잖아, 다 대답해. 우리는 그게 안 돼. 근데, 옆에다가 기자실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구 개선을 안 하고 덜렁 국방부를 이전하겠다. 국방부 10층에 지금 청와대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490명을 320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320명이 왜 국방부 청산하냐. 1000명이 근무하는 데라고. 예. 왜 1000명 3배 이상 되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느냐고. 예? 그건 완전 강탈이야. 예? 네? 방패라시긴 해요. 방패라.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1층에서 5층까지는 청와대 쓰고 6층에서 10층은 뭐냐면 뭐 민간 합동위원회 사무실도 아 민간 합동위원회 뭐 그게 왜 5개씩이나 썼냐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 완전히 낭비야 국가자산.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많은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잠시만 얘기. 아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말이야 근데. 최고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마지막 사실 말도 안 되는 예, 게 이유. 예. 법치 위반이에요. 예. 법치. 법치 위반. 핵심이 이 사람이 법조인 출신이잖아. 헌법 위반 아닙니까? 더 가면. 그러니까 헌법 위반 아닙니까? 법치 위반이. 이 정도 사안은요. 예. 다를까? 사실은.